한국인들한테 특유한 솔직함이 있다는 것 같아요. 기쁘면 기쁠 때, 슬프면 슬플 때 그 에너지는 엄청나게 커질 수도 있어요. 페스티벌 같은 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열정, 오늘 놀고 죽자. 물대포를 쏘는데 물대포를 맞는 관객들이 흥분이 되는 거죠. 그 관객분들과 제가 같이 미쳐가는 거예요. 그때는 와, 이 무대에서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든 적도 있었어요, 저는. 공연을 보러 갔지만 나 역시 같이 공연을 하고 있는 내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그들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결국 같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진짜 신명나게 놀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어디서 음악이 나오고 사람들이 뛰고 있으면 나도 같이 뛰고 싶고 노래가 들리면 가서 그냥 같이 뛰게 되는 그런 좀 이상한 민족성이라고 해야 되나? 한국인은 기본적으로 흥의 DNA가 있다. 그 흥을 건드려주기만 하면 아주 정열적으로 노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동안에 모아왔던 에너지를 발산하는 느낌으로. 너는 누구? 우리가 누구? 올라가서 행복하지 않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건 100%. 지치면 지는 겁니다. 미치면 이기는 겁니다. 소리 질러! 메탈리카나 오아시스와 같은 해외 유명 밴드들이 국내에서 공연을 했을 때 가장 놀랬던 부분이 떼창이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전체가 하나 돼가지고 조직화된 것도 마치 일부러 연습한 것처럼. 허클베리피가 랩을 할 때 그게 심지어 막 쉬운 랩도 아닌데 그 노래가 나왔을 때 거기에 있는 모든 관객들이 랩을 처음부터 끝까지 떼창을 하는 거를 보고 이게 가능한 건가? 사실은 이 흥이라는 것이, 펀이라는 것이 소프트 파워하고 굉장히 깊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 파워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상대방을 나한테 끌어들이는 매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협력을 오래가게 하기 위한 바인딩하는 메커니즘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음악에 이런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공통의 리듬을 경험하게 되면 일종의 약간 집단적인 트랜스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집단적인 트랜스 상태를 같이 경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발적인 충성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되게 되면 집단적인 에너지가 생기고 집단적인 다이나믹이 생기는데 이것을 어디로 활용을 하느냐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한국의 경우에는 이것을 자본주의의 발달, 그 다음에 한류의 형성, 그리고 민주화 쪽에 활용한 그런 역사적 경험이 있고. 음악을 이렇게 같이 즐기다 보면 공통의 리듬을 타게 되기 때문에 같이 즐기는 사람들 간에 굉장히 강한 유대감이 생깁니다. 약간의 집단 이 트랜스 상태로 가게 되면 이 로열티가 강한 팬층이 형성이 되는데 이 팬층의 형성이 나중에 이제 한류 케이팝의 굉장히 강한 팬클럽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공통의 리듬을 같이 타기 위해서 한국은 아이돌 문화가 다른 음악보다는 상당히 크게 발전을 했는데 아이돌 문화도 보시게 되면은 여러 명에서 군무를 하거나 뒤에 뭐 백업 댄서들이 같이 이렇게 리듬을 맞추게 되는 그런 형태의 케이팝으로 발전하게 돼서 굉장히 강한 팬클럽의 문화가 형성되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케이팝의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친 그런 소프트 파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Jason Mraz also said the same thing. Korean people love to sing together. They love to join in and give this strong feedback in the performance.